귀신이라는 게 있는 거 알죠? 신도 있다는 거 알죠? 존중도 하고 살았었죠. 지금도 존중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집에 왔어요? 그냥 뭐 그리고 이 신주단지라고 부르고 뭐 천존단지라고도 뭐 이렇게 이쪽에는 그러더라고요. 우린 불사항아리라고 그러는데. 하지만 뭐 용어는 틀려도 가장 높은 신명인 거는 다들 뭐 지역이 틀려도 같은데 본인은 저분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많이 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신도 많이 건드렸고요. 제가 해. 본인이 건진 게 아니라 무당이 건드렸겠죠. 그냥 이렇게 대우만 해주고 살면 살아도 되고 일반인으로 살면 되는데 신까지 건드리고 막 이래서 조금 많이 지금 나하고 동갑내기잖아요. 54살. 엄청나게 풍파를 겪으면서 54년을 살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길게는 6, 7년, 짧게는 2, 3년을 되게 힘들게 오고 있습니다. 뭐가 궁금해서 온 거예요? 그냥 집이 안 팔려서 온 건데. 문서는 전혀 없죠. 뭐, 없진, 아니, 그러니까 누가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싸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제값 준다는 사람은 없죠. 요새 다 그런, 뭐, 경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쪽 다니시는 곳에 선생님은 뭐라요? 매매가 된답니까? 뭐,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매달 가서 빌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해주세요? 그리고 집 내놨습니다. 매매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 여쭤봐요? 못 오기도 아니고 그럼 절 다녀요? 우리네들 같은 데도 다니는 데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에만 다니니까 스님이 말안 해주지 모르니까. 근데 있잖아요. 우리 기주님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신도 있고 조상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역 못하는 겁니다. 아무튼 매매운은 금년에는 전혀 없습니다. 내년을 기약하십시오. 그 집이 본인 명의인가요? 그러면 내년도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우리가 악삼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악삼재가 들어오면 더더욱 금전적으로 조이면서 힘들 건데 내년, 내후년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스님한테 집 나가는 부적이라도 좀 써달라고 해요. 그럼 내후년에는 뭐제 값은 받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선생님? 모나게 살지는 않을 텐데 무슨 일 합니까? 학교 나갑니다. 선생님? 계약직 교사입니다. 뭐 가르쳐요? 무슨 과목 가르치겠습니까, 선생님? 지랄한다. 간호사입니다. 보건 선생님. 나는 저걸로 봤어요. 조리 쪽. 아. 왜냐면 하얀 가운이 봤거든. 그래서 난또 미생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간호 그거 쪽이었구나. 그렇죠. 전문성을 띠고 간호사가 되건 미생사가 되건 뭐가 되건 하셔야 되는 거죠. 남자는 안 생기겠습니까, 시끄러워요. 못하게. 선생님? 예? 뭐하게. 그지? 알겠습니다. 외로운 팔자인 게 빼박이에요. 4월 며칠이라고요? 18일. 자긴 그렇게 절이 좋으면요. 머리 밀고 비굴로 가는 게 낫고요. 아니면 뭐꼭다 머리 밀어야 되진 않죠. 천태종 같은 경우는 결혼도 하고 머리도 기니까. 그런 쪽으로. 옛날에 만났던 남자가 자꾸 만나지 않는데 안 만나겠죠, 선생님? 만나고 만나요. 왜안 만나야 된다고 해요? 괜히 만나서 결혼만 하지 마시고 근본이라는 게 외롭게 산다는 겁니다. 그 친구분이나 나나 우리 동갑내기니까. 근데 우리가 봐요. 평범이라는 거하고는 참 멀잖아요. 평범하면 지금 사위를 보고 며느리를 봐야 될 나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딴 거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평범치 않으니까요. 그럼 왜 평범치 않을까요? 저는 저처럼 이렇게 신을 섬기고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승복을 입고 부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살게 해주시는 건 감사한 노릇이죠. 그건 아마 친가 쪽에 증조 할머니급에도 많이 공들이신 분이 그래도 공을 많이 들여서 그 덕에 지금 이렇게 그나마 본인 일 하면서 살만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 어떻게 보면 살아가야 되는 게 누군가 마음을 주고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한다? 없어지는 게 많죠. 그리고 잘 들어요. 여자의 기본은 미예요. 네. 너 어디 이뻐요? 마음 이쁜 건 안 보여요. 마음 이쁘다는 거 그거 보는 건 나 같은 사람이나 볼 줄 알지 일반 남자는 그거 못 봐요. 그렇죠? 이쁘게 만들어요. 살은 빠지겠습니까, 선생님? 노력해요. 네. 그리고 물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네. 자기는 가끔 폭식을 해요. 내가 먹으면서도 내가 미쳤나 보다. 왜 이렇게 많이 먹지? 내가 이러면서 본인이 먹거든요. 그게 다 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그건 뭐냐면은 조금 뭐랄까 천도가 잘 안 되신 그런 뭐 절에서 하는 행사 다 할 거 아니에요. 지장제일이고 뭐 천도제고 산신제고 뭐 다 하잖아요. 백중이고 뭐고. 근데 절에서 한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쯤은요. 절도 좋습니다. 저도 부처님을 세 분이 서울 법당에는 계시니까. 근데 조상님이 더 좋으신 겁니다. 부처님 높으신 분이죠. 그렇지만 그 부처님이 우리 친구나 저를 언제 도와줄지 몰라요. 조상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한 번쯤은 꼭 굿 좀 하고 사세요. 이혼하고 딸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몇 살이에요? 18, 이제 고2입니다. 돼지띠요? 정혜생입니다. 네. 띠동갑이네요. 네. 쌤통이다. 왜 내가 쌤통이란 줄 알아요? 본인이 효도를 많이 안 했던 딸인가 봅니다. 그거 그대로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거 그대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딸년이 엄마 노릇을 지년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엄마도 가르치고. 생일이 언제예요? 3월 30날. 양력으로 3월 30날입니다. 그 음력은 언제예요? 음력은 2월 12일.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멀어졌을 거예요. 아이가 조실부모 팔자를 갖고 나왔으니까. 공 많이 들이세요. 아이승은 뭐예요? 권가입니다. 안동권 씨고. 네. 자기는? 저는 류가입니다. 문화유 씨? 네. 공 많이 들이세요. 권신의 아이 위에서. 근데 맨날 부처님. 잊지 마요. 내가 서두에 이 카메라 돌기 전에 그런 말 했죠. 내가 막 서럽게 울고 있어요. 본인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서럽게 그렇게 울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아파하고 본인이 왜 아파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아픈 거 같이 나누자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1도 없어요. 그만큼 고독하고 외롭다는 팔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불가 쪽으로 더 귀하고 마음 같은 거 내려놓고 깨닫자고 하는 게 불교잖아요. 종교는 잘 선택하셨습니다만 조상도 있다는 거. 조상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아이 위해서 조상님께 공도 좀 많이 드리고 사세요. 불법도 좋습니다만 우리 신법, 그러니까 무법인 거죠.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촉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꾀병으로 오는 건지 땡땡이 치려고 오는 건지 다 압니다. 아파서 오는 건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냥 얼음 얹어주고 그냥 그래 이따 쉬다가라 너 자다가라 뭐 이러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본인의 딸도 뭐 거짓말 같은 거 하는 거 있으면 본인이 귀신같이 아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너무 고지것대로 착했어. 그래서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웬만큼은 본인이 다 아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처럼 부채방을 들어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팔자가 시게 사는 겁니다. 잊지 말아요. 공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권신의 조상한테 많이 귀하고 사세요. 그래야 하나밖에 없는 목숨보다도 소중한 딸이 옳고 바르게 또 세상에서 빛내고 잘 삽니다. 엄마처럼은 살지 말아야잖아요.
엄마의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 딸이 외롭게 살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근데 2월 며칠이 17일? 12일. 2월 12일이라는 그 생일 수가 외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사랑을 못 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아이가 나중에 아빠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잘 받는다. 그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 부모한테도 사랑을 못 받았는데 남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겠어요. 그래서 빌고 살라는 거. 헤어진 지 한 10년 됐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권씨 집에 공을 들여야 됩니까? 제가? 아이가 권씨인데요? 아이가 유씨예요? 유씨로 아무리 법을 해가지고 본인 성씨를 따라오게 해도요. 피는 안 바뀌는 겁니다. 잊지 마요. 권씨네 쪽으로는 뭐 소변도 보고 그쪽도 쳐다도 보기 싫겠지만 아이가 권씨임을 잊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위한다면 싫고. 그래서 여자는 뒤웅박인 거예요. 자기가 유시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자녀기 집안도 잘났어도요. 여자는 시집가서 아이를 출산하는 순간에 그 집 귀신이 됩니다. 혼자 살아. 아니 혼자 살라는데 자꾸 만나자 하잖아. 만나줘. 만나줄까 해? 달라면 주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남자는 없겠습니까? 만나고 살아요. 만나고 살아요. 여자잖아요.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하고 살아야죠. 나처럼 뭐 신을 섬기고 사는 사람도 아니면서. 아무튼 건강 잘 챙겨요. 내년부터는 본인이 간호 쪽에 일을 하고는 있대지만 정작 내 거를 못 살피는 거예요. 당뇨 같은 거, 또 부인과 잘 안 써도 병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관리 그쪽에 부인과하고 당뇨 같은 거, 또 혈관계통. 우리가 이제 병을 얻을 나이에요. 자기는 자궁도 한번 드러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쪽이 약합니다. 아무튼 건강 잘 챙겨요. 어디 살아요? 구서동 삽니다. 구서? 예. 거기는 잘 알지. 왜냐면 여기서 서울 가려면 경부고속 타러 구서로 예. 가야 되니까. 예. 부산을 잘 몰라.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어디, 고향 어디십니까? 태어난 고향은 경기도 고양시. 아버님 고향은 전남 여수. 예. 아, 여수 너무 좋지. 지금은 이제 본원 이제 서울에 강남 개포동에 와. 본원이 있고 여긴 분원이고 이제 분원을 낸 지는 4년 차예요. 그럼 서울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서울에 한 한 달 중에 한 25일 서울에 있고요. 여기는 한 5일 정도. 서울 쪽에 일정이 바빠서. 아무튼 본인은 얼마나 복 많아. 제가 무슨 복이 많습니까? 딸도 있고 집도 있고. 집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선생님. 아무튼 갖고 가야 돼요. 또 집은 있어요, 또. 뭐 집은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그치? 난 집 없어. 서울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 세지. 이 집을 안 사십니까? 금년엔 그래서 할 거예요. 아. 지금 뭐 경기도 양평이나 그런 쪽에 이제 뭐 전원주택 같은 거 보고 있어요. 금년엔 나도 이제 우리 친형님들 편하게 모셔야 될 곳을 준비 중이에요. 아무튼 쉽네요. 네. 손님만 찾지 말고 조상님도 꼭 좀 찾아요. 그거 하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하고 있는데. 아무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네, 선생님. 가.